가요계를 넘어 증권가까지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SM 엔터테인먼트. 최근 SM 매각설이 돌면서 M&A 시장에서 SM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일부는 SM이 매각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회사의 인수가 아니라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인수입니다. 이수만 프로듀서의 보유 지분은 18.73%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프로듀서를 제외한 SM의 5% 이상 주주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유일합니다. 이수만 프로듀서 지분의 인수액은 2조 5천억 원 에서 4조 원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SM이 매각을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카카오부터 CJ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이 러브콜을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SM의 주식은 물론 계열사의 주식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왜 이수만 프로듀서는 지분을 매각하려 하고 카카오와 CJ는 SM 인수에 열을 올릴까요? 이수만 프로듀서가 매각에 나선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일신상의 이유와 회사의 미래죠. 이수만 프로듀서가 1995년 설립한 SM은 HOT부터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레드벨벳, NCT, 에스파까지 26년간 최고의 아이돌을 내놓았죠. 회사가 성장할 동안 이수만 프로듀서 역시 나이가 들었습니다. 40대 창창한 나이에 대표가 됐던 그는 올해 나이 70세. 이수만 프로듀서에게 자녀가 있어 그들이 물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엔터는 감히 중요한 분야인데요. 시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변화에 민감해야 하는 업계인 만큼 경영권 세습이 어렵습니다. 이에 더해 이수만 프로듀서의 아들들 모두 엔터 경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30년 가까이 SM의 인생을 쏟았습니다. 이수만의 프로듀싱을 거친 그룹과 노래, 컨셉트는 SM의 정체성이 됐죠. 그는 오래전 생각해놓았던 메타버스 세계관을 에스파를 통해 시작했고 이전 그룹과도 유기적인 고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룹들로 큰 그림을 생각해놓은 만큼 향후 SM표 아티스트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구름판이 필요하죠. 그래서 엔터를 넘어 다양한 플랫폼을 쥔 협력자를 찾아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카카오의 경우 멜론을 비롯해 뱅크 그 게임 모빌리티 등 계열사만 118곳이며 CJ는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방송국 등 엔터와 미디어 외에도 식품 유통 등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CJ는 미디어 활용이 쉽고 카카오는 플랫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디야 손을 잡아도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SM 인수 전에 최고의 기업들이 뛰어든 이유는 이 말 하나로 설명됩니다. SM이니까요. SM은 국내외 아이돌 시장을 이끌어왔으며 이끌고 있습니다. HOT와 SES로 가요계 판을 흔들었던 SM은 아시아의 별 보아로 일본 시장까지 접수했습니다. J-POP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등의 일본 내 인기는 대단합니다. 일본 최대 공연장인 돔투어를 개최하면 티켓 매진은 물론이고 음반 판매량도 압도적이죠. 일본은 세계 2위 음악 시장입니다. 일본인은 음원보다 음반으로 소비하는 비율이 높고 충성도가 높은 편이라 주요 기획사들은 꾸준히 일본 진출을 노립니다. 우월한 비주얼과 화려한 노래, 퍼포먼스가 특징인 SM의 아이돌은 현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SM을 인수하게 된다면 일본 엔터 시장에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으며 진입뿐만 아니라 최고의 자리도 쉽게 넘볼 수 있죠. 일본을 넘어 미국에서 성공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최근 이수만 프로듀서는 미국의 마크버 일본의 프로듀서, 대형 제작사 MGM과 손잡고 미국에 기반을 둔 K-POP 보이그룹 NCT 할리우드 런칭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을 알렸는데요. 1세대 아이돌부터 4세대 아이돌까지 전 세대 아이돌 시장을 이끈 SM은 곧 설립 이래 최대의 변화를 맞게 될 예정입니다. 테나시아 우민 기자가 알려주는 흥미진진한 가요계 이야기,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민의 리듬 파워!